자, 부정사 워크북에서 부사정법만 남았습니다. 자, 투부정사의 부사정법. 일단 투부정사는 잘 알다시피 투 뒤에 동사의 원형, 투 두 또는 투비 같은 거, 투 go, 투 study, 투 run, 투 eat, 투 make, 투 be 이런 것들 얘기하고요. 이게 투부정사인데 얘가 부사정법으로 쓰인다는 얘기는 우리가 교재에서 몇 가지 배웠다? 세 가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석으로 먼저 접근하면 어떻게 해석되는 경우를 배웠냐면 뭐뭐 하기, 아 그래요? 뭐뭐 하기 위한 시간은 어떤 식이고요, 뭐뭐 하기 위하여고요, 뭐 뭐뭐 하려고 라고 해석해도 된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뭐 배웠냐, 뭐뭐 뭐라고 해석되는 경우, 뭐뭐 해서 너 만나서 어떻다 기쁘다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해석은 특별히 하지 않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르는지 얘기하면 얘를 보고 무슨적 뭐뭐뭐뭐 의도라 했죠. 의도를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다시 귀찮습니다. 됐습니까? 그다음 뭐뭐 해서는 뭐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녀석, 감정의 원인을 표현하는 부분이 왜 부사적 용법이 될 수밖에 없냐면 감정은 전부 다 형용사기 때문이죠. 나는 행복하다, 너 만나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세 번째 녀석의 명칭은 뭐? 결과적 용법에 투부정사의 부사제곱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고요. 결과적 용법은 어떤 게으른 놈이 나타나서 뭐를 없애기 시작하면서부터 일어났다. 대표적인 게 and였습니다. and가 사라지니까 뒤에 다시 한번더뭘쓸 수가 없게 됐다. 이렇게 생긴 걸쓸 수가 없게 됐다. 날아가고 날아가지는 못하고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뭐뭐 하다가 아닌 형태 됐습니까? He grew up and he became a doctor. 그래서 he grew up to become a doctor. 이렇게 하는 거 보고 결과적 용법이라고 했었습니다. 이외에 남아있는 것은 뭐,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용법도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뭐, to to 용법이라든지 enough to do 용법 같은 것들. 부사용법은 1학년 때 배우는 게 다가 아니, 투부정사는 1학년 때 배우는 게 다가 아니고요. 2학년 때도 또 등장하고요. 3학년 때도 또 등장할 겁니다. 3학년 때까지 배우면 투부정사에 대해서 거의 다99% 배우는 거겠고요. 뭐1% 남은 건 고등학교 때 조금 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얘들을 이렇게 이렇게 지우고 뭐야? 넌 저리가. 그렇죠. 의도라고 고쳐 쓰시고요. 자, 그래서 투부정사의 의미를 관로 안에서 골라라. I was excited to see it. 이 보이고요. He grew up to be a singer. 그 다음에 I go to China to study Chinese.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요? Why? 그렇죠. Why were you excited? 라고 묻겠죠. Why were you excited? 라고 했더니 I was excited to see it. 이니까 의도예요? 원인이에요? 감정의 원인이죠. 됐습니까? Excited의 뜻은 뭐고? 신난이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맞죠? 어떤 시죠? 그래서 나는 어찌 어떤 상태가 됐었다. 그거를 봐서 신난 상태가 됐었다. 나 그거 봐서 신났었어. 이렇게 해석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 grew up to be a singer는 너무 뻔하죠. 그래서 원인입니까? 결과입니까? 결과죠. 됐습니까? 원래 문장은 뭐였다? 그렇죠. He was and 하고 얘 쳐다봤죠. 이 속에 뭐 들어있으니까? did 들어있으니까 and 앞에 문장 과거 시제란 얘기고 and 뒤에 문장도 무슨 시제야 된다? He was a singer. He grew up and he was a singer. 그는 어린이였고 그는 무엇이었다? 가수였었다를 얘가 날아가는 바람에 얘도 못 쓰고 얘도 지울라 했더니 얘 의미는 유지되어야 하니까 was를 참았을 수는 없고 그래서
동사의 의미는 갖고 있으면서 동사가 아니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ing를 붙이거나 to를 붙이거나 이런 방법인데, 그 중에 to be를 선택한 결과적으로 보였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to study Chinese 뭐 끊어있게 하면 이렇게 잘리겠죠? 이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뭘 썼으니까 한 덩어리고,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에 얘도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해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y? 그렇죠. Why will you go to China? 라고 묻겠고, Why will you go to China의 뜻은? 그렇죠. 너 중국에 왜갈 건데? 라고 물어봤더니, I will go to China. 나 중국에 갈 거야. To study Chinese. 해석은? 그렇죠. 중국어를 공부하기 위하여. 난 중국으로 갈 거다 하니까 결과야, 의도야. 의도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셋 중에 딱한 놈만 뭔가 조금 다르죠. 아니네. 미안합니다. 맞네. 딱한 놈만 뭔가 다르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 뭔가 다른 거, 뭐좀더 얘기할 만한 거. 1, 2, 3 중에 좀더 얘기할 거리가 있는 거.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뭐 선생님이 안 넘어가고 뭔가 여기서 설명을 좀더 하겠대. 그쵸. 아직 뭐 부사정법에서 아직 뭐 남은 설명 남은 게 뭐가 있나?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고민 시간 길어야 된다.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3번이다. 어때? 너도 3번이다? 넌 어때? 너도 3번이야? 3번은 뭔 얘기도 할 건데. 뭐, 그게 다야? 끝? 그게 다야? 그게 다야? 그렇죠. 여기에다가 in order 또는 so as를 붙여서 in order to study Chinese, so as to study Chinese라는 말을 해도 되죠. 왜 그런데? 응? 왜 그런데? 뭐 가리고 있어. 가리고 있어. 왜 가리고 있어? 왜 가리고 있는데? 야. 또뭐좀 다르게 할 거라며 앞으로. 어? 뭐좀 다르게 할 거라며. 에이, could not be in their issues, so it's time to quiet believe, Billy하고 Eve, don't watch it, that time to volume, that time could. 오케이, 퍼펙트. 선생님, 이거 주세요. 그래. 내가 써서 줘야지, 그럼. 오케이. 됐습니까? 의도를 나타낸 경우에 in order나 so as to를 쓸 수가 있다. 혹시 이런 거 배우셨나요? 예, 배우긴 배웠다. 뭐, 그러면 배웠다가 아니고 배우긴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똑바로 안 가르쳐줘서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 똑바로 안 가르쳐줘서 네가 잘 이해를 못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다내 탓이죠. 오케이. 그 다음, 이번에 해석하랍니다. 해석하고 나서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뭐, 여기는 뭐 할까? 여기는 뭐, 이거 하고, 이거는 뭐, 이거 하고, 얘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I'm happy to help you. 오케이. 영어 문장의 해석은 누가다부터 일단 먼저 생각하세요. 됐습니까? 누가다? 오케이. 너를 도와줘서. 됐습니까? 그래서 1, 2, 3 중에 2번이죠. 감정의 원인. Why are you happy? 됐습니까? Why are you pleased? Why are you glad? 됐습니까? To help you. 너 도와줘서 나는 행복해.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다? Practiced. How? Why? 그렇죠. 우리가 연습했대죠. 그렇죠. 어떻게? 열심히. 왜? 그렇죠. 레이스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했었다. 됐습니까?
자, 여기다가 좀 이따가 뭐할 거냐면, 얘들이 레이스에서 이기려고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그냥 열심히 연습했다 말고요. 우리가 달리기를 열심히 연습했다로 조금 문장을 바꿔볼 거예요. 됐습니까? 우리가 달리기를 열심히 연습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달리기를 열심히 연습했어요. To win the race 하기 위하여 할 거예요. 됐습니까? 마음속으로 선생님이 갑자기 이 짓을 왜 시키나 눈치챈 사람도 있을 거고요. 됐습니까? 도원이 눈치챘어? 눈치챘어요? 의도를 파악 중입니까? 의도 조금 더 빨리 파악해봐. 됐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의 민족이야. 됐습니까? 의도 파악했어?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레이스에서, 뭐, 달리기 경주 대회겠죠. 우승하기 위하여, 였지, 열심히 연습했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해석 다 했고요. 그래서 얘는 뭐다? 의도죠. 됐습니까? Why did you practice hard? 너희들도 you인 건 아시죠, 이제? 그렇죠. 너희들 왜 열심히 연습했어? Why did you practice hard to win the race? 하기 위하여. 네, 그 다음에 My grandmother lived to be 90. 전형적인 3번 결과죠. 나의 할머니께서 네, 사셔서 몇 살이 되셨다? 90살이 되셨다. 90살까지 사셨다. 그래서 얘는 이제 게으른 놈이 이따구로 만들어 놨는데 얘 일단 쳐다봐 놨죠. 그 다음에 얘 안만 길어봐도 할 준비 됐죠. 이 짓을 왜 하냐. 여기에다가 뭘쓴 다음에 and를 일단 쓴 다음에 요렇게 생긴 걸 넣어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 넣을 녀석은 얘를 안만 길어봤자 한 she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 쳐다보고 얘 쳐다봤 아유 얘 쳐다보고 얘 쳐다봤으니까 여기에는 what를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이런 문장이었다. My grandmother lived and she was 90. 나의 할머니께서는 사셨고 그리고 그녀는 90살이 되셨습니다를 이렇게 만든 결과적인 용법이다. 됐습니까? 자, 그럼 되돌아가서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으란 말이야, 일단. R로 시작하는 run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렇죠? 달리다를 연습할 수 없죠. 그렇죠? 달리다를 달리는 것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들어가야 될 위치는 그렇죠? practiced 뒤죠. 그러면 run이 어떤 꼬라지로 여기 들어가야 돼? We practiced running. practice는 누구처럼? enjoy처럼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에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으로 집어넣어야 할 경우 ing만 넣어야 된다. practice doing, enjoy doing, finish doing. We practiced running hard. 우리는 달리는 것을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왜? in order to win the race, so as to win the race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오케이. 걔는 좀 이제 넌좀 꺼놔야 될것 같아. 뭐 수업하면서 자꾸 뭐 사업하고 있어서 네가 뭐 나처럼 뭐 투잡이냐? 아닙니까? 뭐 학생이면서 동시에 뭐 이렇게 뭐 중국 출장 가야 아니 요즘 중국 출장은 잘안 가겠구나 미국 출장 가고 뭐 이래야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 위해서 골랐어라. 자, he was sad. 누가다 부분만 남겨놨네요. 누가다. 뭐 그는 슬펐고 나는 연습했, 난 운동했었고 그 할배가 살았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제일 쉬울 것 같은데 3번이. 그렇죠? 3번부터 완성시키면 the old man lived to be 100 years old. 그래서 그 할배가 살아서 100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결과적인 부사적 용법.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연습했었다. to lose. 그렇죠. weight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나는 운동했었는데 왜살 빼기 위하여? Why did you exercise? 운동했던 의도. I exercised in order to lose weight. 됐습니까? 살 빼다란 표현 많이 쓰이니까 알아둬야 되겠죠. lose weight. 반대말은 살찌다가 될 거고요. 우리말로는 영어로는 뭐다? gain weight, 살찌다. lose weight, 살 빠지다. 그러니까 꼭 언니는 그렇죠. lose weight 할 거다. lose weight 할 거다 이러면서 몇달 뒤에 보면 항상 gain weight 해 있죠. 그렇죠? 아닌가요?
엄마가 그러나? 아빠가 그러나? 아, 살 빼셨습니까? 어, 뭐 고민이 있나 보다. 이제. 그래요? Okay, he was sad. 그는 슬펐습니다. Where to lose his dog? 개를 뭐 해버려서? 잃어버려서. 됐습니까? 그는 개를 잃어버려서 슬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같고, 그래서 얘는 뭐다? 감정의 원인. Why was he sad to lose his weight? Why did you exercise to lose weight? 얘는 여섯 가지 질문에 뭐에 대한 대답이 아닙니다. 문장을 줄여놓은 거예요. 자,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해라. I want to buy a new cell phone, so I'm saving money. 내가 원하는데, 그렇죠? 뭐 하는 것을, 새 폰 사는 것을. 그래서, so 앞이 원인이야, 결과야. 그렇죠, 원인이죠. 됐습니까? 내가 새 폰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I'm saving money가 그래서 뭐다? 결과죠. 나는 뭐 하고 있는 중이다? 저금하고 있는 중이다. I'm saving money 하고 있는 중이다. 나는 새 폰 사고 싶어요. 나는 새 폰 사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돈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똑같은 표현을 I'm saving money로 시작하래. 그래서 그럼 나는 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새 폰을 사기 위하여 to buy a new cell phone. 자, 여기 보면 to buy a new cell phone, to buy a new cell phone 생긴 거 똑같죠? 그래서 이건 명형부 하면 뭐야? 오케이, 그래서 I want it이죠. 난 그걸 원한대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 What do you want죠? 명형부 하면 뭐야? 명사적 용법이죠. 똑같이 생긴 to 부정사의 용법이 여기는 명사인데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는 무슨 용법이야? 부사적 용법이죠. 그래서 to 부정사 핫 동사 앞에 to를 붙여서 무슨 뜻으로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고 어디 속에 들어가야지 뜻이 확실하게 정해진다? 문장 속에 들어가야지 정해진다 해서 to 부정사라고 부른다 했어요. In order to buy a new cell phone이죠. 그러니까 저금하고 있는 의도죠. He grew up and he became a doctor. 그는 어른이 되었고 그리고 그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거 아주 부지런한 녀석이죠. 그렇죠? 살짝 게으른 녀석은 어떻게 하겠다? He grew up and became a doctor. 이 정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얘를 보고 접속사라 그러고 접속사에 주어 동사가 두 번 쓸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같다면 당연히 뭐 해버릴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He grew up and became a doctor. 근데 이 녀석이 이 집까지 했어. 그럼 더 이상 이렇게 있을 수가 없고 어떻게 된다? He grew up to become a doctor. 또는 to be a doctor. He grew up to be a doctor. 그래서 이번엔 결과적이죠. They were excited because they saw snow. 얘하고 얘를 보고 뭐라 그러지? 무슨 사라 그러지? 그렇죠. 접속사가 나온다는 얘기는 앞 뒤로 땅콩 그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요 녀석의 화살표 위에 쿡 찍는 지점과 요 녀석의 화살표 위에 쿡 찍는 지점이 서로 잘 어울리나요? 화살표 위에 쿡 찍는 지점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시제라 그러죠. 그렇죠? 얘가 지금 무슨 시제니까?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여기에 이런 거 써놓고 맞다 틀렸냐? 이딴 거 물어봅니다. 됐습니까? 여기에 they see snow 하면 절대로 될 리가 없죠. 됐습니까? 신이 난 건 과거인데 보는 건 현재야. 현재 보는 건 현재 봤는데 신은 이미 신난 건 이미 과거에 나버렸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자 접속사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그래머타파에서 접속사란 문법을 본격적으로 배울 텐데 접속사 문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신경 써야 되는 게 접속사가 등장하면 누가 다도 두 번 등장하니까 시제를 잘 생각하고 써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are가 아니고 were이며 여기에 see가 아니고 so인 문법을 보고 뭐라고 부르냐 시제의 일치라고 하는데 이것도 일본 놈들이 붙인 이름이라서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그냥 시제 일치라고 가르쳐 줘버리면 아 여기 과거니까 여기도 무조건 과거야 된다
라고 생각해 버릴 수가 있어. 그게 아니고 여기에 현재가 올 수도 있고 여기에 과거가 올 수 있어. 근데 말만 맞으면 돼. 예를 들어서 그게 뭔 소린지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알았어 알았어 잘 모르겠습니다. 시제가 똑같지 않지만 똑같은 하나는 과거고 하나는 현재인데 시제 일치가 잘 지켜진 문장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말할 수 있는 문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 띵크 댓 히 워즈 어 스파이. 됐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접속사라고 부를 수 있는 녀석이 누구지? 그렇죠. 겁 만드는 뜻이죠. 그래서 이 앞에 여기 누가 다 있죠? 그리고 여기도 누가 다 있죠? 그런데 지금 내가 언제 생각한대? 현재 생각한대. 그가 언제 스파이였다고? 그렇죠. 이 문장의 뜻은 나는 그가 스파이였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거든요. 선생님 이거 시제의 일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자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그 녀석이 뭐였던 것 같다? 스파이였던 것 같다 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제의 일치는 똑같이 맞춰주는 게 아니고 말이 되도록 해주면 된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 좀 바꿀 건데요. 자 이 문장은 어때요? I thought that he was a spy. 이건 맞는가요? 틀린가요? 가능한 표현인가요? 뭔가 잘못된 표현인가요? 자 지금 내가 이번에는 언제 생각한다는 얘기야? 내가 과거에 생각했대죠? 그가 언제 스파이였다고? 과거에 그가 과거 내가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 됐습니까? 그를 과거에 만났었는데 아, 저 사람 스파이 아닐까? 라고 내가 과거에 생각했다. 말 돼? 안 돼? 되죠. 이것도 시제 일치가 맞단 말이야. 됐습니까? 이번에는 얘를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될까 안 될까? 될 리가 없죠. 그렇죠? 내가 생각한 건 언젠데? 과거인데 그는 언제 스파인 거야? 지금 스파이. 뭐 타임머신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어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시제 일치라는 문법이 있는데 미리 얘기합니다. 미리 지금 선생님이 뭐 한다 그래? 예방접종 한다 그러죠. 접속사라는 파트를 하게 되면 접속사의 시제과 끝은 여러분들이 계속 신경 써야 될 게 그걸 보고 다른 말로 하면 동사의 형태라고 얘기하면 동사의 형태가 제대로 어울리게 맞게 쓰여졌나를 신경 써야 되는데 그게 시제일치라고 하는 문법이고 그것은 문법 이름이 시제일치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니까 여기 현재면 여기 현재 여기 과거면 과거라고 착각하지 말라고요. 말이 되도록 시간의 화살표 위에 무슨 일이라는지 한번 따져보고 그 과거에 그가 스파이였다고 지금 생각할 수도 있는 걸까? 그건 되는 거네. 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져서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They were excited because they saw snow. 그들이 과거에 신이 났는데 그들이 과거에 눈을 봤기 때문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were they excited? 그렇죠? 그래서 왜 신났니? 눈을 봐서. 그러면 이것도 why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쓸 것도 why에 대한 대답 똑같죠? 그래서 완성된답은 They were excited to see snow. 가끔씩 to saw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to 부정사란 to 뒤에 뭐의 무슨 형태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된다는 얘기는 일반 동사란 말 이제 알죠 여러분들. 일반 동사의 경우에는 뭐가 들어있는 형태를 써야만 한다? do가 들어있는 형태. be 동사라면 am, is, are, was, were 말고 be를 써야 된다는 게 동사의 원형입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뭐 뒤에 동사의 원형 써야 되는 건 to 부정 써 있지만 또 다른 문법 할 때도 여러분들 많이 말했던 것 같은데 어떤 문법 할 때도 그런 얘기 했더라? 아, 양념치. 그렇죠. 조동사 뒤에도 동사에 그렇죠. 양념시 뒤에도 동사에 원형 와야 된다 했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딴 건 안 된다 했죠. He can be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했죠. He will be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투부정사 파트는 다 마무리 되었고요. 그 다음에 동명사 파트 잠깐만요. 교재는 아직 그럼 다 됐으니까 선생님이 카톡에 보냈듯이 오늘 집에 가서 복습하고 나서 이제 실전 문제 있죠. 해서 개인톡으로 보내주시고요. 동명사 파트 어떻게 하지? 조금 있나요? 동명사 파트 풀이를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아? 자, 동명사 파트 문제풀이 했던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60에 B도 B하고 이거 다 했지? 61 할 차례죠? 네, 61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61은 뭐였냐? 동명사에 쓰임 1이 있었는데, 1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침 식사하는 것, having breakfast 이런 덩어리가 이 60에서는 having breakfast is good 이런 거 했어. 됐습니까? 동명사가 주어로 쓰인다는 얘기 했어. 그 다음에 My plan is traveling around the world 이런 것도 했어. 나의 계획은 세계 여행하는 것이다. 것이 되는 걸 보고 뭐라 그랬다? 보호라 그랬죠. 동명사가 주어할 수 있다, 보호할 수 있다를 60에서 했고요. 61에서는 동명사가 목적어를 할 수 있다. 전부 다 뭐가 할 수 있는 역할하고 똑같아? 이시 하는 역할하고 똑같았어. 60에서는 it is good 자리에 having breakfast 넣은 거 주어한다는 거 했고요. 그 다음에 my plan is it 할 때 my plan is traveling around 보호한다는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한다? I like it 자리에다가 I like traveling around the world 집어넣는 목적어 역할하는 녀석에 대해서 했고요. 오케이, 그래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조사해오라고 있었는데요. 일단 베스는 그나저나 뭔가다. 욕탕 여기 있다. 욕탕 bathtub 욕조 욕탕. 자, 베스의 뜻은 목욕입니다. 그래서 take a bath의 뜻은 목욕하다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에서 my puppy Max likes take a bath 하면 틀린 표현이 될 수밖에 없죠. 나의 강아지 맥스는 목욕하다를 좋아한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목욕하다를 뭐로 바꿔줘야 돼? 목욕하는 것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나저나 얘는 bath라고 발음합니다. bath. 얘는 베스고요. 얘 발음은 뭐가 되느냐? 얘 발음은 뭐라고요? bathe. 됐습니까? th가 드나 스가 된다 했죠. 혀를 살짝 물고 내는 소리 두 가지. bathe. bathe의 뜻은 뭐든가요? 그렇죠. 목욕하다. 얘는 동사란 말이에요. bathe는 목욕하다고요. 그 다음에 베스는 목욕 명사란 말이에요. 그럼 bathe하고 같은 말이 뭐란 말이야? bathe하고 같은 말이 take a bath, wash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건 내가 설명해 줘야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to do 가능한 거 찾아오라 했고 이건데요. 자,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Tina is good at play the flute 했는데 틀렸대요. 그럼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flute이 돼야 되겠고, 그러면 그 뜻은 해석하면 뭐다? flute 연주하는 것을 잘한다 됐습니까? 티나가 flute 연주를 잘 못하면 뭐라고 하면 될까? Tina is bad at playing the flute 또는 Tina is poor at playing the flute 하면 못한다는 표현이겠죠. be good at 잘한다, be bad at, be poor at 못한다. 선생님, poor는 가난한 아니에요? 어, 맞아. 가난한 이란 뜻도 있지만 못하는 이란 뜻도 있단 말인 거죠, 지금. poor가 가난한 이란 뜻일 때는 반대말이 뭐지? 영어로 물어봤겠죠? rich겠죠. 됐습니까? Okay, Tina is good at playing the flute. Be good at 뭐뭐에 이롭다는 뭐였더라? Be good for 됐습니까? 오케이, 좀 이따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지와 그 다음에 to도 되는지도 4번까지 하고 나서 한꺼번에 정리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2번 My puppy Max likes taking a bath로 바꿔줘야 되겠죠.
My puppy Max likes taking a bath. 나의 강아지 맥스는 목욕하는 것을 좋아한다. 특이한 놈이네. 목욕하는 거 다 싫어하던데.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didn't stop sing all day. 무슨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들은 하루 종일 노래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됐습니까? 하루 종일 노래를 계속했다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아, 이거 하면 좋겠다. 요거 어떻게 바꾸면, 그쵸? 요거를 not 빼고 얘 대신에 뭔가 딴 거 집어넣으면 그것도 그들은 하루 종일 노래했다는 얘기겠네. 그치? 됐습니까? 너는 시키는 숙제나 좀 하세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시간이야? 어? 생각해두는 시간이잖아, 지금은. 응? 그 아까 워크북 왜 안 했어? 응. 오, 숙제 드디어 해봤구나. 오케이, 굿, 잘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들은 하루 종일 노래하는 것을 계속했다입니다. 그럼 발음에 고치면 They didn't stop singing all day겠죠. They didn't stop singing all day. 그들은 하루 종일 노래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left the room. 바르게 고쳐서 읽어볼까요? He left the room without saying a word. 오케이. 그래서 민준, 이거 해석하면 뭘까? He left the room without saying a word. 오, 그렇지. Without saying a word가 무슨 뜻이다? 한마디 말도 없이.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서. 됐습니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는 방을 떠났습니다. He left the room. 그가 떠났다. What? The room. How? Without saying a word. 한마디 말도 없이 그는 방을 떠났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일단 1번하고 4번의 공통점이 있죠. 그렇죠. 1번하고 4번의 공통점이 뭔지. 됐습니까? 1번하고 4번의 공통점이 뭔지 얘기해 주시고요. 1번하고 4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여기 전부 다 목적어로 쓰인 건 맞아요. 이 포커스의 제목이 동명사가 목적어로 쓰인다는 걸 보여준다 했으니까. 됐습니까? 근데 1번하고 4번이 똑같고 2번하고 3번이 똑같죠. 그런 면에서. 그렇죠? 1번과 4번의 공통점, 2번과 3번의 공통점. 있죠. 맞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투두가 되는 거 조사해오라 했으니까 개수를 파악하겠습니다. 자, 1, 2, 3, 4 중에서 투두가 되는 거 하나도 없다. 자, 한 개 있다. 한 개 있다. 없습니까? 아, 세 명? 그럼 더 안 물어봐야겠네. 됐습니까? 두 개 아니고 세 개 아니고 네 개 아니고 한 개밖에 없다? 그럼 한 개밖에 없으면 그 녀석이 누군데? 2번이죠. 그렇죠. 2번만 to take a bath 대신에 my puppy Max likes to take a bath도 가능하죠, 이 녀석은. 그럼 나머지 1번하고 3번하고 4번은 그럼 뭐 각자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1번은 왜 안 되지? teenage good at to play the flute 왜 안 되지? 그렇죠. at 앞제비시 전치사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은 그러면 왜 to sing이 안 되지? 왜 they didn't stop to sing all day 하면 왜 안 되지? 아무 상관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여기 왜, 뭐 여기 들어갈 거예요 형태를 여기 왜 얘기합니까? 싱생성은 여기 들어갈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건데. 왜 they didn't stop to sing all day 하면 왜 안 됩니까? 모르겠다? 그러면 4번은 왜 without to say a word 하면 왜 안 됩니까? 하면 왜 안 됩니까? 응? 이것도 모르겠다? 모르겠으면 to say도 맞다 해야지 뭐.
혹시 얘하고 똑같은 애 아니야? 어? 어? 똑같은 애 아니야? 뭐가 똑같은데? 둘다 전치사잖아. 어?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투 부정사는 된다 안 된다? 이 자리에 투 플레이 그래서 안 되고 이 자리에 투 세이 그래서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럼 3번은 왜안 될까? 응? 응? They didn't stop to sing all day. 하면 왜안 될까? 오케이. 자, 이거 또 얘기해야 되네. 그쵸?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오케이. 자, 둘다 우리 아빠가 스탑도 했는 것까지 똑같네. 근데 둘 중에 어떤 아빠는 엄마한테 잔소리 듣고 어떤 아빠는 가족들한테 칭찬받는다 그랬죠? 그렇죠? 누가 칭찬받지? 1번이야, 2번이야, 칭찬받는 아빠는? 2번. 1번이죠. 아, 설명해봐. 위에 썼듯이 나의 아버지는 담배 피는 것을 이때까지 my father 나의 아버지는 이때까지 뜻이 이상해. 뜻이 이상하다. 뭐. 아, 해석이 안 돼? 해석이 불가능해? 해석이 가능해요? 해석이 가능해, 밑에 거? 이 홀드하면 니들 붙잡다라는 뜻밖에 모르니까 홀드가 멈추시오라는 뜻도 있어. Hold. 이두 가지 뜻이 있대. 스탑의 뜻이. 어? 두 가지 뜻. 뭐 무슨 뜻하고 무슨 뜻이 있다고. 뭐뭐 하는 것을 그만하다. 같은 말은 뭐? Quit. Quit의 3단 변신 뭘것 같아? Quit. 됐습니까? 어쨌든 그 다음에 더 이상 이동을 하지 않는다. 가던 길을 멈추다라는 뜻도 있대. 어? 자, 그래서 이거는 위에 거는 무슨 뜻이야? 담배 피는 것을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어? 얘가 이렇게 아이고.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그 ing가 둘중 뭐란 얘기야? 동명사란 얘기지. 이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단 말이야? What did he stop? 이라고. What did your father stop?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엄마한테, 가족들한테 잘했다고 칭찬받겠죠. 잘했어, 치타! 이러잖아. 그쵸? 우리 똥강아지 잘했어. 이러면서 엉덩이 막 두들겨주죠. 됐습니까? 그런데, 온 가족이 같이 여행을 가고 차를 타고 어디 가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아빠가 어디 들어간다고? 휴게소에 들어간다고. 어? 예, 이래 다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 건데? 그렇죠. Why did he stop? 어? 이거 해석은 뭐뭐 하기 위하여니까. 이거 뭐야, 이거? 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y에 대한 대답이라고. 자, 선생님이 뭐, like 같니? want 같니? enjoy 같니? try 같니?는 내가 want 뒤에 to do만 와야 된다라고 가르쳐 준적 없다 그랬어. 뭐에 대한 대답일 끊어있게 해봤는데, 막, 뭐든 문장이 막 있길래 막 끊어있게 막 해봤는데, 이 대답 듣고 싶어 했는데, what에 대한 대답일 때 to do가 와야 된다고. want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을 보고 무슨 어라 그래? 목적어 like 뒤에 what에 대한 대답, 목적어 enjoy 뒤에 what, 무엇을 즐기니? 스키 타는 것. 예? 무엇을 원하니? 수영하는 것.
알겠습니까? 무엇을 노력하니 거기에 가는 것. 무엇을 뭐 할까? 무엇을 좋아하니 뭐 아침 식사하는 것. what에 대한 대답을 보고 목적어로서 동사가 어떤 상태로 와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 그 말은 스탑이 누구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인조이 같다라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스탑은 인조이 쪽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투싱을 할 수가 없다고요. 만약에 투싱 하잖아? 그렇죠? 투싱 얘가 없으면 말이 될 거야. 얘가 없으면. 얘가 만약에 없었다 치자. 그러면 물론 뜻은 달라지겠지. They didn't stop singing의 뜻은 그대로 그들은 노래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가 되는 거고. They didn't stop to sing 하면 무슨 뜻이 되는 거냐? 그들은 노래하기 위하여 가던 길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이 뜻이라고. 노래하기. 걔들은 계속 걸어갔단 말이야. 어디를 가든지 몰라도. 야, 우리 노래 좀 잠깐 멈춰서 노래 좀 할까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 문장은. 근데 뒤에 뭐가 붙어 있냐면 올 데이가 붙어 있어. 올 데이의 뜻이 뭐야? 하루 종일이잖아. 그럼 여기다가 투 싱을 썼을 때 해석은 그들은 하루 종일 노래하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니까 하루 종일 계속 걷기만 했다. 그러다 죽었다. 힘들어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긴 싱잉밖에 안 된다인데 이거 어떻게 바꿔도 되지 않나? 그렇죠? 결국 이게 하루 종일 걔들이 계속 노래를 했단 얘기니까 얘 대신에 뭘 써도 돼? They kept singing all day 해도 하는 얘기는 똑같겠죠. 됐습니까? Keep은 누구처럼? Enjoy처럼 doing만 좋아하는 녀석이죠. They kept singing all day. They didn't stop singing all day.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노래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노래하는 것을 계속했다. 자, 뇌가 좀 자극이 되셨나요, 이제?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칼질하래요. 됐습니까? 오케이. 칼질은 누가 나도 찾고, 여섯 가지 질문, 누가? 무엇을? 여기서 끊을라 했는데, 예, 그것이 됐네. 그것을 포기했다네요. 스미스 씨는 그거 포기했어요. 됐습니까? 시제는 과거죠. 그렇죠. 여기에 혹시 이렇게 쓴 사람은 빨리 셀프로 딱밤 때리시고요. 최소한 이거라도 해주시든지. 네? 그래서 미스터 스미스 gave up buying a new car. 자, 영어 문장, 영어 시험에서 늘 신경 써야 할 품사 두 개, 뭐? 명사랑 동사. 명사를 문장 속에 실제로 사용할 때셀수 있나 없나에 따라서 아까 나왔던 걸 다시 얘기하는 건지, 처음 얘기한 건데 하필이면 한 개인지. 예? 동사는 형태를 어떤 형태로 써야 되는지. Mr. Smith gave up buying a new car.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What did Mr. Smith give up buying?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까? What did Mr. Smith give up? 됐습니까? 얘가 궁금하면 우리말 뜻은 무엇 하는 것을 포기했니가 될 거고요. 얘가 궁금하면 무엇을 포기했니가 되겠죠. 이것도 명사, 이것도 명사. 얘가는 명사로서 명사. 얘는 동사에 ing 붙여서 동명사로서 명사. 얘도 암만 길어봤자 it, 얘도 암만 길어봤자 it. 됐습니까? Give up은 누구처럼 뭐 이런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 중에도 to do가 되는 녀석과 안 되는 녀석이 있는데. 자,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칼질. 누가? 무엇을? 뭐하니? 두려워하니? 시제는 현재 완성시키면 Are you afraid of going outside? 하면 되겠죠. Are you afraid of going outside? Are you afraid of going outside? 두렵다면 Yes, I am afraid of going outside.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Yes, I do가 아니라는 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Yes, I am.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탐은 밤낮으로 춤추는 걸 연습했대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자, 이제 적응할 때도 됐어. 나랑 이 정도 수업했으면 누가 탐은 언제? 밤과 그리고 낮에 무엇을 뭐 했다? 시제는 그래서 탐 practiced dancing day and night. 다음 practice dancing day and night. 여기 있는 건다 맞춰야 돼. 그렇죠? 이거 중3용 교재죠? 중2용 교재인가? 몇 학년 교재인데? 중1용 교재니까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거죠. 게다가 뭐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숙제해 보는 건데 생각할 시간 네가 늘 필요로 하는 생각할 시간 충분하잖아. 그렇죠? 오케이. 뭐 이거 to dance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해 두시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누가 무엇을 서점에서 일하는 것을 뭐 했다? 시작했다. 그녀는 그걸 시작했대요. 시제는 과거니까 she started walking at the bookstore. She started walking at the bookstor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 이제 to do도 되는 거몇 개인지 살펴볼 차례죠. 이 자리에 to buy가 되는지, 이 자리에 to go가 되는지, 이 자리에 to dance가 되는지, 이 자리에 to walk가 되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o do 되는 거 하나도 없다. 한개 있다. 두개 있다. 그럼 더 나올 사람 없네. 자, 그렇다면 한개 있는 사람은 몇 번? 4번이다. 4번에 to walk도 된다. 오케이. 그럼 두개 있는 사람은 일단 4번 to walk 됩니까? 또 그러면 몇 번? to buy 된다. Mr. Smith gave up to buy a new car. 오케이. 그래서 이제 보면 되겠죠. 일단 여기에 buying이다, to buy다, 아니면 둘다 된다. 이거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 눈이 어디로 가면 돼? 얘한테 가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내가 돈 많고 발꼬락 내 지독한 애랑 만나다가 결국 몸이 안 좋아져서 막판에 어떻게 됐어? 그쵸? Give up meeting him, meeting her. 했어, 안 했어? 그러면 to do 되겠냐? 될 리가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되죠. 4번은 to walk도 가능하다. 그러면 얘 식구들 일단 얘가 들어있는 박스 껍데기에는 뭐라고 써있고? like라고 써있고 같이 있는 애 love도 있었고 반대말인 hate도 있었고 여기 보이는 start도 있고 또 begin도 있고 전문가 continue. 아 이제 딴 애들도 다 전문가 됐다. 야. continue 뜻이 뭔다? 뭐다? 계속 하다. 자, 알았어. 자, 자꾸 누가 계속 되다라 그래서 계속 되다가 아닌 이유를 내가 얘기할게. 자, 영화 끝에 이 후속편 나올 때 끝에 뭐라고 써 있냐면 to be continue라고 안써 있고 정확하게 잘 보면 continued라고 써 있어. 그렇죠. 오케이, 그렇죠. 어디 봤어? 뭐 재밌는 거못 봤는데. 자, 이거 몇 번째 녀석일까? 이거 몇 번, 아니, 몇 번째 녀석이냐고. continue가 변했잖아, 지금. 오케이. 얘 봤죠? 그쵸? 그럼 당연히 몇 번째 녀석이겠다? 세 번째 녀석이죠. 그쵸? 그럼 continue 했듯이 계속 되다야, 계속 하다야. 무엇을 계속 하다야, continue의 뜻은. 그쵸? 그러면 얘는 뭐 바뀐 무슨 시니까? 일단 뭐 바뀐 어떤 시니까? 내가 영화를 계속 만들어. 그럼 영화 입장에서는 어떤 계속 하는 거야? 계속 되는 거야? 계속 된다야? 계속 되는 이야? 되는이죠. 그렇죠? 근데 그 앞에 뭐 있어? 그러면 여기다가 이 뜻이네요. 그렇죠? 근데 붙였네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돼. 능거 계속되기 위하여 계속되기 위한 계속되어서 이런 뜻으로 쓰였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to be continued 했듯이 계속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앞에 뭐가 생략됐냐 하면요. This movie is going. 이 생략됐어. This movie is going to be continued. 야, 원래. 그럼 무슨 뜻이야, 이거? Be going to do네, 이거. 이 영화는 계속될 예정이다. 됐습니까? 헤이, 그래서 얘는 to 부정사가 아니었어요.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런 문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이렇게 쳐다보고 여기다가 프랑스어로 뭐라고 막 쓰면 되죠? 그렇죠? 아니면 여기 쳐다보고 나서 독일어로 막 뭐라고 쓰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쳐다보고 나서 뭐라고 쓸래? 여기다가 나를 도와줘서 너에게 감사하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쓰라는 문제죠. 이런 문제는 나를 도와줘서 너에게 감사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쳐다봤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옆에다가 뭐라고 쓸래? 나는 새로운 사람들을 그렇죠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 이거 쓰란 말이죠. 됐습니까? 이렇게 써도 다 알아보죠. 나는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 오케이.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머릿속으로도 돼요. 굳이 안 써도. 됐습니까? 이렇게 쳐다봤어. 그렇죠? 뭐라고 쓸래? 나의 시스터는 별 보는 것에 관심 있다. 별 보는 것에 관심이 있다. 쭉 쳐다봤어. 얘는 당연히 누가 다 자리에 있으니까 여기 그는이라고 시작해서 쓰면 되겠네. 그는 이메일 쓰는 것을 마무리했다. 됐죠? 됐습니까? 그러면 나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너에게, 내에게처럼 보이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시작하면 돼? Thank you. 뭐 쓸까? Thank you, helping for me. 나좀 도와주세요가 뭐지? Help me. 그러면 너를 도와준다는 뭐겠어? 응. Help for you. 그러면 나를 도와주세요도 바꿔야 되겠네. Help for me 해야 되겠네. 나 도와주세요, help for me. 너를 도와준다, help for you. 그렇죠? 이거 한번 볼까? I bought the chocolate for you. 누가 다? 누가 다? 누가 다? I bough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그렇죠? 이 문장 해석하면 난 널 위해서 이 초콜릿을 샀다 줘.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어. Why did you buy this chocolate? Why did you buy that chocolate? 이러겠죠?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무엇? 그랬더니 나를 도와줘서 내가 갑자기 뜬금없이 얘한테 Thank you 이랬어. 이거 머리를 긁적긁적거리면서 그랬지. 그래서 내가 나 도와줘서 고맙다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오케이. 얘 무슨 시야 이거? 전치사죠. 그래서 나를 도와줘서 너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다? Thank you. Helping for me 하면 당연히 틀리겠죠. 어? 그거 때문에 내가 너한테 고맙다는 얘기지. 그거 뭐 나를 도와주는 것 때문에 너한테 고맙대요. 그럼 그것 때문에 고맙다란 뭐야? 그것 때문에 고마워는 뭐야? Thank you for 이시겠네.
만약에 선물 줘서 고마우면 thank you for the gift겠네. 그렇죠? 됐습니까? 집 사줘서 고마우면 빌딩 사줘서 고마우면 오케이 뭐 이상한 거 썼네? 안만 길어봤자 이시래. 안만 길어봤자 뭐가 이시 확 돼버렸어. 그럼 늘려봐 다시. 어? 나를 도와주는 것. 뭐 포를 엉뚱한 자리에 집어넣고 있냐? 뭐 포 무슨 씨라고? 앞잡이 씨라며. 어? 내가 왜? 자 앞잡이 씨라는 말은 학교 선생님도 안 쓰고 학원 선생님도 쓰는 사람도 없어. 아마 나만 쓸걸? 왜 내가 앞잡이 씨라고 이름 별명을 붙였을까? 어디 놓으라고? 앞에 놓으라고. 어? 무슨 씨 앞에 놓으라고? 얘가 어쩐 씨입니까? 얘가 이거 될 건데 이름 씨 명사 앞에 놓는다고요. 어, 그거 때문에 고마워. Thank you for it. 선물 고마워. Thank you for the gift. 자, 와줘서 고마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번엔 도와줘서 고마워 만들어 봤고, Thank you for helping me 하나 도와줘서 고맙고, 와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coming. 됐습니까? 뒤에다가 뭐 이런 거 붙여도 되겠죠. 내가 개최하는 펫 파티에 와줘서 고마워. Part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좀 이따가 이거 to help me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물어볼 건데 니들은 벌써 답을 알걸? to help me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내가 설명하는 과정에 다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 라는 표현 뭐 여기서 됐습니까? 너 이제 일로 와.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I like what meeting new people. I like meeting new people.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o do you like meeting? 이겠죠. Who do you like meeting? 누구 만나는 거 좋아해? 됐습니까? 이 대답 뭐야? 아이씨, 엉뚱하게 눌렀어. 그렇다면 뭐 뻔한 얘기긴 한데요. 야, 너 좀 꺼져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What do you like? 겠죠. 그래서 얘를 보고 무슨 어라 그런다고요? 목적어라 그런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의 시스터가 별 보는 것에 관심이 잠시만요. 탑머스 좀 켜고요. 있으면 누가 다? 시스터 is interested in watching the stars. My sister is interested in watching the stars. 됐습니까? 오케이. 아이고, 딴 것도 써놔야 되겠네. 선생님, 좀 빨라진 것 같지 않아? 선생님, 계속 사람 있지. 늙어도 있잖아. 되게 늙었지, 선생님. 그치? 그렇죠. 완전 폭삭 늙었죠. 폭삭 늙었어. 됐습니까? 이제 뭐 이렇게 휴대폰 볼 때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휴대폰 볼 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 그치? 본 적 있지? 그렇죠? 누구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렇죠. 나도 이제 그래야 된다니까? 오케이. 돋보기왕이요? 그렇군요. 나도 좀 이따가 이제 돋보기왕이 하든지 아니면 아우 뭐 다초점 렌즈라고 있다던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를 이렇게 뭐야 볼록 렌즈야 확 돋보기약이야. 여기는 그냥 내가 지금 끼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있는데 그게 너무 비싸더라. 오케이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 거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부터 하면 되겠죠. 4번 합니다. 누가 다 he finished writing an email 하면 되겠죠. he finished writing an email.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볼 거 이제 이 녀석 투두 되는지 이 녀석 투두 되는지 이 녀석 투와치 되는지 이 녀석 투라이트 되는지. 됐습니까? 개수로 묻죠. 됐습니까? 자 그럼 거꾸로 물을게. 네 개다. 네 개. 세 개다. 없나? 두 개다. 한 개다. 없다. 어 아무데도 손 안 들었어. Like. 응.
지우는 의견이 없습니까? 모르겠다. 자, 그러면 이 친구 투 헬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면 이유가 있을 텐데 왜 안 되지? 그렇죠. 전치사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뭐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준다고 옛날에 얘기했더라. 전치사가 붙어 있으면 누구나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why에 대한 대답이 된다. 이게 단가요? 그래, when, where, how, why. 전치사 왜 붙이다 했어? 명사를 형용사나 부사 만들어주고 싶어서 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묻느냐? Why do you thank me? Why you thank? 여기에 I thank you가 생각된 거야. 내가 너에게 고마워한다 해서 누가 하고요. 예, 하다십니다. 고마워하다. 이 대답 듣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y do you thank me?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elping me만 듣고 싶으면.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뭔데 이거? 지금 이거의 제목이 뭔데? 그렇죠. 동명사가 얘가 이거 된다는 거 아니야? 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데? 그래서 이 대답만 듣고 싶으면 What do you thank me for? 하겠죠. What do you thank me for? 뭐 때문에? 됐습니까? 뭐 때문에 나한테 고맙니? 하고 왜 나한테 고맙니? 하고 같은 얘기 하는 거야? 다른 얘기 하는 거야? 뭐 때문에 나한테 고마워? 왜 고마워? 다른 얘기 하는 거죠? 같은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What do you thank me for? 하고 Why do you thank me? 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돌 깨지는 소리가 우작작 우작작 들립니다. 예, 이 녀석. 그럼 결국 얘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To help me. 예, 얘는 to me 돼 안 돼? 같이 들어있는 애 누구? Like, love, love의 반대말, hate, s로 시작하는 start 같은 뜻 begin 전문가 continue 됐습니까? 이제 다들 전문가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된다. 가능하다. 그다음에 얘는 어때? 돼 안 돼? to watch 돼 안 돼? to watch 될까 안 될까? 찍으면 되죠, 그냥.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있겠는데. 왜 안 되죠? 아, 찍었습니까? 네, 혹시 너 이런 거 본 적 있니? 본 적 있어? 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요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네, 그럼 얘가 뭐란 말이야? 지금 얘가 to help 안 되는 이유하고 여기에 to watch 안 되는 이유하고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는 된다 안 돼? 우리말 의미로는 돼. 나의 여자의 문제는 별 보는 것에 관심이 있다. 별 보다 watch the stars, 별 보는 것 to watch stars, watching stars. 근데 여기 to watch 안 되지. 전치사를 연달아 두 번 쓴 얘가 전치사는 아니라 그랬어. 하지만 느낌상 전치사가 연달아 두 개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사실 있긴 있는데 나중에 보여줄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다음 계속해서 he finished to write on in an email. 돼 안 돼? 안 되죠. 그렇죠. 죽을 것 같아가지고 죽을 것 같아갖고 우리 그만 만나자고 얘기했죠. finish meeting him.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enjoy 종족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안 된다.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뚜두두두두 뭐야 뭐야. 자, 또 칼질하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누가 왜가 보인다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무엇이 보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가 보인다고 할까요? 네. 왜? 오케이. 무엇을?
뭐 한다? 하는 순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재빨리 이제 뭐 생각해야 돼? 당연한 거죠. 됐습니까? 생각해 놨을 거고요. 그 다음에 누가? 내가 왜 뭐 한다? 됐습니까? 나는 늦어서 미안합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 기대된다. 됐습니까? 과연 제대로 했을지. 여러분도 내가 한 게 막 이거 막 고민하면서 답 써봤는데 이게 맞을까 틀릴까 막 지금 궁금해 죽겠죠? 안 썼습니까 결국은? 에이, 그럴 때 그럴 때는 딱 써봐야지. 그래, 맞든 틀리든 써봐야지. 그러고 나서 아싸 내가 생각했던 게 맞았어 뭐 이런 좀 짜릿한 걸 느껴야지. 그게 공부의 재미지. 넌 맨날 질질 끌려다니면서 공부하냐 김지우? 배웠어? 배웠었는데 확실한지는 잘 모르겠다고. 뭐 써봤지 그치? 지금 딱 보면서 이게 아싸 맞았다 이럴 수도 있고, 아 뭐 수업에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럴 수도 있고, 학교에 늦어서 이거 아싸 아싸 됐습니까? 시제는 생각나 또 둘 다 위에 것부터 하겠습니다. 누가다? I enjoy cooking for my family. 됐습니까? I enjoy cooking for my family. 그래서 to cook 된다 안 된다? 그렇죠. 될 리가 없죠. What do you enjoy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Why do you enjoy cooking에 대한 대답. Why do you enjoy cooking? 너 요리하는 거 왜 즐겨? For my family. 됐습니까? 오케이. 그거 좀 어떻게 좀 주머니에 넣어놓든지 모자 뒤에다가 넣어놓든지 저기다가 올려놓든지. 그쵸? 맨날 복도에서 폰만 가지고 놀고 있더니 수업 시간에도 갖고 놀고 싶어요? 오케이.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누가다? I'm sorr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중사고요. 그 다음에 I'm sorry. 다음에 늦어서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죠? 아까 왜 고맙대? 도와줘서. 그렇죠. 왜 미안하대? 늦어서. 그래서 I'm sorry. Be late. Be lating. Be late for 뭐 다른 사람들. 자, 이건 지우 버전이고요. 뭐 한 명씩 물어봐야겠다. I'm sorry. 아, 네가 적은 건 뭔데 그러면? 아, 레이팅. 오케이, 오케이. 또 어 동훈이 버전. I'm sorry. 뭐 하여튼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우리 도원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I'm sorry. To be late for. 어 또. 오케이. 여기에다가 내가 뭐 쓸 거냐면요. 내가 여기에다가 뭘 하나 쓸 거 같은데. 뭘 쓸 거 같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에 대한 대답이죠. 안만 길어봤자 그것 때문에 고맙대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미안하다고 해야 되겠네요. 그것 때문에 미안해요.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일단은 I'm sorry 뒤에 뭐가 있는 게 당연하겠다. 보겠죠. 그렇죠. 늦다 때문에 미안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얘가 뭐가 돼야 돼? 늦는 것으로 바꿔야 되겠죠. 늦다가 뭐죠? Late. 늦다가 뭐죠? 행복하니 뭐죠? 행복하다는 뭐죠? Be happy겠죠. 그렇죠. 그러면 행복 이게 행복한이었고 이렇게 하니까 행복하다 됐고요. 그러면 행복해지는 것은 뭘까요?
겠죠? 행복해지는 것안 만들어봤자 이시죠. 나 그걸 원해. 됐습니까? 자, 그래서 I'm sorry for being lazy죠. 자, 레이팅? 레이팅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해핑도 있고, 세딩도 있고, 타이어딩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네요. 응? 형용사에 ing 붙이는 최초의 발명품입니다. 내가 무슨 시에 ing 붙일 수 있다고 그랬어? 하다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비동사하고 일반 동사. 됐습니까? 됐습니까? 뭐 실수할 수도 있고요.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이거 학교 소수형 문제 진짜 많이 나오는 문장이야, 이거. 선생님들이 뭐 쳐다보고 있냐? 일단 여기 비동사 쓰는지 아닌지를 봐. 그 다음에, 얘 전치사네. 전치사에 목적어니까 동사 이대로 쓰면 안 되고, 동사에 뭐 붙여갖고,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 만들어야 되는지 봐. 그리고 애초에 비동사가 왜 필요하냐? 여기에 무슨 시니까, 어떤 시를, 일단은, 늦은을 늦다 만든 다음에 늦어지는 것 만들었는지 보고 싶어서, 그리고 얘를 이렇게 할줄 아는지 보고 싶어서, 그것 때문에 죄송해요. 그거 뭐 늦는 것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for를 내가 late 뒤에 넣으려고 애쓸 줄 알았어. 그래. 자, 학교에 지각해서 미안하면 뭐라 그러겠다? 학교에 지각해서 미안해요. I'm sorry for being late for school. 하겠지. 어디 어디에 지각하다는 뭐야? Be late for였지. 그러니까 학교에 지각해서 미안하다 하면 I'm sorry for being late for school 이렇게 했겠지. for를 두번 써야 되겠지. 응? 나 도와줘서 고맙대. 나 도와줘서. 내가 지금 for를 계속해서 니들한테 이 문제를 풀면서 for가 무슨 뜻이 있어? I bought this chocolate for you. 땡큐. 왜 갑자기 왜 나한테 그런데? For helping me. 나 도와줘서. 갑자기 누가 저 지나가면서 I'm sorry 이러면서 지나갔어. 그럼 내가 뭐라면서 쫓아가서 묻겠어? Why are you sorry 하겠지. For running here. 여기서 뛰어다녀서 죄송해요 이러겠지. 됐습니까? 니빵 내가 먹어서 미안해. I'm sorry for having your bread 이러겠지. 됐습니까? 에이. 뭐,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네요. 자, 그 다음. 동명사와 투부정사는 머릿속에 상자 4개. 그 중에 3개는 확실하게 이제 해야 된다 했어요. try 빼고는. try는 아직 자세하게는 안 다뤘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반갑죠? 그렇죠? 반갑죠? 오케이. 뭐 담배 끊어서 칭찬받는 아빠는 누구였대? My father stopped. 그렇죠. 담배 피우기 위해서 들어갔으니까 칭찬해야죠. My father stopped smoking. My father quit smoking. 엄마한테 잔소리 듣는 아빠는 뭐라고? Stopped. Why? In order to smoke. To smoke. 했잖아, 여기서 했잖아. 예?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래서, 뭐 되게 쉬운 문제네요. 그쵸? 오케이. 둘이 짝지고, 둘이 또 짝지네요. 됐나요? 오케이. 1번. gave up, hung a kite. 케이트는 뭐 했다? 포기했다. 무엇을? 엿 만드는 것을. 엿 만들기를 포기해버렸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2번, we, the actor again. 우리가 뭐 한다? 소망한다. 그 배우를 다시 만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배우 다시 만나기를 소망. We wish to meet the actor again. 3번, they hope to climb mountain back to someday. 그래서 someday 뜻이 뭐든가요? 그렇죠, 언젠가. 됐습니까? 우리는, 그들은 언젠가는 백두산 올라가는 것을 희망한다. They hope to climb Mount Baekdu someday.
그다음에 4번. 완성시켜서 읽으면 Would you mind lending me your cell phone? 오케이, 해석하면 너는 뭐 하겠니? 오케이, 너는 싫겠니? 나에게 너의 휴대폰 빌려주는 것을 너는 나한테 네 휴대폰 빌려주는 게 싫겠냐? 됐습니까? 자, 그래서 빌려주면서 뭐라 그런다? No, I wouldn't mind 라고 하겠다. 자, 허락해주는데 yes가 아닌 거 조심하라 그랬어. 왜냐하면 너는 싫겠냐? 라고 물어봤다 했어. 그럼 당연히 아니, 나는 싫지 않아 라고 해야지 빌려주는 대답이죠. 조심하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ind, gave up은 enjoy 쪽이고요. 그 다음에 want to do, wish to do, hope to do, decide to do, plan to do 인데 이건 또 이렇게 가르쳐줬더니 전번에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이 문장 맞아 틀려? My plan is traveling around the world. 그게 틀렸죠? 네. 그래서 to travel로 바꿔야 되죠? 아닙니까? plan to do라며. 어? 요거는 to plan밖에 안 되죠? 당연히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 했습니다. 아 미안, 아까 전에 내가 to travel 써야 되는데 미안. 얘는 당연히 to travel도 되고 그 다음에 뭐도 된다? traveling도 된다 했어. 왜 그런데? 답답해 죽겠습니다. 이거 트래블링 돼, 안 돼? I plan traveling around the world 돼, 안 돼? 될 리가 없죠? 왜 없는데? 자, 또 얘기한다. want to do, hope to do, decide to do, wish to do, enjoy doing. 어, finish doing, give up doing, keep doing은 뭐에 대한 얘기라고? 목적으로서에 대한 얘기라고! 어? 누가 뭐 한대? 내가 계획한대요. 어? 무엇을? 세계여행 하는 것을? 어? 이게 목적어지? 이게 되겠냐, 그러면? 이거밖에 안 되겠지. 네. 근데 얘는 왜 이게 되는데? 어? 여기에 플랜의 뜻은 뭔데? 나의 계획하다죠. 그럼 이렇게 하면? 어? 내 계획이잖아. 또 얘기해야 돼? 야, 난 절대로 플랜 뒤에 투두만 와야 된다고 얘기한 적 없다 그랬어. 목적으로서에 대한 얘기라고. 목적으로서. 얘 무슨 언데? 보호잖아, 보호. 내 계획은 세계 여행하는 것이 다잖아. 뭔 소리인지 아직도 몰라, 이제. 아, 진짜 알겠어? 알겠습니다. 또 설명할 날이 오겠지 뭐. 됐습니까? 오케이.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 해석 올라 알맞은 형태로 써라. 준비됐죠? 1번 민준. Do you mind closing the window? 도원.
지우. 오케이. 지우. 그다음에 민준. 민준. During the winter vacation. 돈 채점 다 맞았다. 오케이. 그래서 1번 해석 돈. 한번 길어봤자 이니까 무슨 어? 오케이. 제발 생긴 걸 내가 맨날 해. 맨날 누가 다 찾고 와서 어? 목적어. 그러니까 여기에 마인드는 인조이 쪽이죠. 마인드 두잉. 그래서 창문이 좀 이따가 뭐할 거냐 하면요, 이게 A가 Do you mind closing the window라고 했는데 B는 창문이 계속 열려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지 생각해 주세요. 됐습니까? 그치? 지우 생각해놨지? 그다음에 토니 피니시. 토니가 뭐 했다? 끝냈다? 숙제하는 것을 토니 피니시드 It. 그래서 목적어고 피니시 뒤에 ing 형태로 와야 된다. 토니 그거 끝냈어. 그거 뭐? 숙제하는 것. 목적어라고. 목적어 자리에 동사가 오고 싶으니까 피니시 눈치 보고 ing 해야 된다고요. 이 뒤에 그러면 궁금한 거 있어. Tony finishes doing his homework to play soccer. 요거 붙일 수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두세요. 됐습니까? 요 뒤에 Tony finished doing his homework to play soccer. 요거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Our family planned to plant trees in the yard. 아, 우리 가족이 뭐 했다? 계획했었다. 동사죠. 한번 길어봤자 it이죠. 그래서 목적어인데 plan이니까 plant를 planting으로 와야 될지 to plant로 와야 될지 want 쪽이니까 to plant. 마당에 나무 심는 것을 계획했다. 됐습니까? 이거 아직 안 배웠구나. 그다음에 Bob wants. Bob은 원한다. To be a movie director in the future. 미래에 영화 감독 되는 것을.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I decided. 내가 결정했다. To go abroad. 무엇을 결정했대? 해외로 가는 것을. During the winter vacation. 겨울 방학 동안 해외로 나가는 것을. 결정했다. 나 계약 동안 해외여행을 하기로 결정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broad의 뜻은 뭐고? 해외로 라는 뜻이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죠. 이걸 내가 왜 확인받고 싶었냐? go abroad야? go to abroad야? 됐습니까? go home이야? go to home이야? home이 무슨 뜻도 있어? 됐습니까? go 대여야, go to 대여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during 뒤에 the winter vacation 안만 길어봤자 그러면 during 어떤 것 맞아요? during 어떤 것 맞아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3일 동안 For 3 days. 겨울 방학 동안, during the winter vacation. 네가 자는 동안, 말하고 딸겠죠. 이래도 또 틀립니다, 나중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ind doing, finish doing, plan to do, want to do. 자, 돌아가서, Tony finished doing his homework to play soccer.는 지우, 돼, 안 돼? 어? 된다고? 돼, 안 돼? To play soccer. 놀수 있어, 없어? 오케이, 있어 없어? 오케이, 왜 있는데? 어, 야, 아저씨, 왜 넣을 수 있냐고.
피니쉬인데? 피니쉬 두잉만 와야 된다는데? 피니쉬, 인조이, 기브업은 두잉만 와야 된다. 마인드 두잉. 그래, 맞아. 해석은 터니는 축구하기 위해서 그의 숙제하는 것을 마무리했다야. 그치? 그 왜, 피니쉬는 뒤에 두잉 와야 된다더니, 왜 얘가 와도 되냐고. 갑자기 투두잖아, 투두. 어? 똑바로 앉아. 뭐하니? 발가락 만지냐? 신발끈을 지금 막, 체육 시간이구나, 지금. 그쵸? 체육 시간이라서 지금 신발끈을 꼭 묶어야 되죠. 왜 되냐고, 왜. 피니쉬는 두잉이라는데 왜투 플레이 사커가 왜 되냐고. 응? 피니쉬 두잉이라며. 지우, 투 플레이 사커가 왜 되는데. 목적어가 뭔데? 그렇죠. 목적어는 동사 뒤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에 대한 대답이라고. What에 대한 대답. 그럼 얘는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닌가? 뭐에 대한 대답인데. 그렇죠. Why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얘는 부사라고. 부사.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y did Tony finish doing his homework라고. 그러니까 목적어가 아니야. 어? 의도를 나타낸 to 부정사의 부사 형법이지. 목적어 부사가 목적어가 될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됐습니까? 아, 따라. 관리를 합니다. 누가? 무엇을? 우는 것을. 뭐 했다? 시작했다. 아기들이 그걸 시작했대요. 그거 뭐 우는 것.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 끊어있기부터 하겠습니다. 누가? 무엇을? 뭐 한다? 좋아한다. 3번. 누가? 무엇을? 어찌 뭐 한다? 매우 좋아한다. 매우 좋아한다를 한 단어로 표현해 놓은 거죠. 한 단어로 표현해 놨는데요. 예. 오케이. 그래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아기들이 울기 시작했다. 문장으로 할때 맨날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시제. 그 다음 누가다. 누가다. The babies started crying. Baby started crying. 우는 것을 시작했다. What did the babies start? 그 다음에 소년들이 농구하기를 좋아한대요. 뭐 거기 계속 끝묶는 게더 중요하죠. 수업 따위보다는. 그쵸? 네, 계속 끝묶고 계세요. Boys like fact니까 현재 시제. 그 다음에 playing basketball. Boys like playing basketball. Playing the basketball이었던가? Playing the basketball이었나? 둘다 되죠. 그렇죠. 그럼 뭐 쓰지 뭐. 그 다음에 누가 더 제시 loves watching Korean dramas. 제시 loves watching Korean dramas. 됐습니까? 또 러브라고 쓴 사람은 셀프 딱 봐면 이제 좀 때릴 때 됐습니다. 이거 정신 차릴 때도 됐죠. 그치? 또 나. 아직도 제시 러브 하는 이런 친구들 어떻게 생각해? 안만 길어봤자 할줄 모르나? 그쵸? 제시에 대한 사실을 얘기한다는 거 모르나? 그치? 어? 아, 네가 그랬어, 설마? 넌 러브스 했지? 그치? 설마 이렇게 하진 않았겠지, 아직도. 깜짝이야. 지훈은? 러브스 했지? 설마? 아유. 한 200번, 아니다, 한 400번 얘기 안 했나, 이거? 제시 러브스 해야 되는 거, 이거? 그쵸? 아직도 이러는 애들 있다니까. 답답해 죽겠습니다. She go 하는 애들 아직도 있다니까. 그치? She go 하는 애들 아직도 있다니까. 내가 She go는 언젠가 가르쳐 줄 날이 온다 그랬는데 그게 언제라 그랬더라?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치고 나서라 그랬어. 언젠간 She go가 가능하다는 거 언젠가 보여줄 건데, 그쵸? 니들 중학생 시험 치는 동안은 그런 일은 안 생길 거야. 아직도, 와, 진짜, 아, 진짜.
그렇죠. 됐습니까? started 스펠링 좀 틀렸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따져볼 시간입니까? 둘 다 되는 거죠. 여기 이 자리에 to cry 된다 안 된다? 당연히 되죠. 이 정도. 아, 또 뭐 되는데? 아, 예. 어, to play 됩니까? 되죠. 그 다음에 이거 to watch 됩니까? 전부 다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칼질을 합니다. 누가? 무엇을? 뭐 했다? 끝마쳤다? 시제 생각했죠?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누가? 언제? 무엇을? 해변에 가는 것을 뭐한다? 원한다. 됐습니까? 근데 원한다에서 이거 한 단어로 된 거 원한다 너무 식상하다 이제. 그렇잖아. 한 단어로 된 원하다는 이제 너무 많이 해서 식상하잖아. 두 단어로 된 원한다 알잖아. 그치? 그치? 두 단어로 된 원한다 알잖아. 설마 아직도 몰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 그래서 일단 1번부터 누가다? 알렉스 피니쉬드 클리닝 his room. 알렉스 피니쉬드 클리닝 his room. 클린은 하다시도 되지만 다른 시가 되기도 하죠. 청소하다라는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어요. 깨끗한이라는 뜻도 있죠. 지금은 clean the clean his room은 동사로서 쓰인 거고 청소하다라는 말을 청소하는 것 바꿨고요. 바로 합시다. To clean 된다 안 된다? 될 리가 없죠. 됐습니까? 피니쉬인데? 아, 진짜네요. 좀 이따가 재밌는 거 해봐야지. 뭐 해볼까? 재밌는 거. 좀 이따 할 거 미리 좀 써야지. 얘에 대해서 뭔 말을 할 것 같아? 있습니까? 얘에 대해서 뭔 말을 할 건데 뭔 말을 할 건지 대충 감이 오죠?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 2번 갑니다. 나는 이번 여름에 해변에 가는 것을 원한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재미없으니까 뭐는 하지 말자고 I want는 하지 말자고. 됐습니까? I 그렇죠. Would like to go to the beach this summer. I would like to go to the beach this summer. 됐습니까? 당연히 얘도 답이 될 거고요. I want to go to the beach this summer. 나는 올여름에 when this summer 무엇? To go to the beach 하는 것을 want 한다, would like 한다. 오케이. 내가 얘를 이렇게 선택해놨어. 그렇죠? 선택해놓고 여기를 뭐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겠죠. 그렇죠? 될까 안 될까? I would like going to the beach this summer.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했어. Would like는 뭐하고 똑같다고요? Want하고 똑같다고요. 그래서 이거 안 돼. I would like to go to the beach 밖에 안 돼. Like하고 내가 지금 방금 여러분들한테 뭘 가르쳐주고 있어? 뭐하고 뭐하는 거는 다르다?
like하고 would like는 다르다. would like는 누구하고 똑같다고? want하고 똑같다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거 어떻게 줄여 쓰는 것도 가르쳐 준 것 같은데? 어떻게 줄여 쓰는 것도 가르쳐 준 것 같은데? 뭐? 혹시 이런 거 본 적 없어? I'd like to go to the beach. 됐습니까? 에이, 여러분들의 기억력의 유효기간이 대충 보이네요. 됐습니까? 그렇죠. 선생님은 뭐, 선생님이라는 작자들은 여러분한테 똑같은 얘기를 8번, 최소 8번을 해주려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문장 맞는 문장일까, 틀린 문장일까? 자, 일단 자, 결정했습니까? 생각할 시간 드리고요.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인가, 틀린 문장인가? 결정했어? 결정했습니까? 시간 더 필요해? 결정했어? 자, 그래서 틀렸다! 맞았다! 야, 플랜 투두라매! 어? 플랜 투두라매! 야, 플랜은 투두라더니 이거 투 플랜으로 바꿨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이 문장 하고 싶은 얘기가 일단 뭐고? 내가 뭐 했다? 포기했다! 그 여행 계획하는 것을. 아, 도저히 계획 못 세우겠어. 네가 해. 난 포기. 앞만 길어봤자 나 그거 포기했대. 저 예. 이 문장의 무슨 어다? 목적어다. 이것도 똑같이 목적어니까 누구 성격을 찾아봐야 돼? 얘 성격을 찾아야지. 뭐 플랜 투두니.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애들 있다니까? 이거 플랜 투두, 플랜 투두, 플랜 투두. 아, 이거 틀렸다. 플랜은 투두야. 이러면서 이 지랄하는 놈들도 있더라. 여러분도 그러지 마세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마. 오케이. 그렇게 되었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워크북 하시고요. 오케이. 워크북 완성해 오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꺼내주세요. 시험 대비 수업 시작해야죠.